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써놨다. 이제 그렇다면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또 마태가 뭐라고 썼습니까?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파괴 활동, 죽이는 활동은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멸망하는 자죠. 멸망시키는 자. 영어로는 destroyer라고 그런다.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destroyer가 나오죠. 파괴자라면 destroying 파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거를 한국말 성경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다른 번역을 보면 그들은 불평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그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 죽였다 그래요. 그렇죠? 또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뭐를 보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다. 예, 다 이게 하나님이 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예, 사울이 자살한 것도 하나님이 죽였다. 이게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왜 그렇게 기록했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 우리 딸이 지가 잘못해서 고개를 확 돌리다가 아빠의 그 비싼 선글라스를 바다에 빠뜨렸다. 그런데 아빠는 자기 잘못이라고 그랬다. 사실은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상구라는 아빠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걸로 하자.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 대가까지도 누가 치르겠다? 내가 치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뜻이 딱 확실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야. 십자가에서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이 지은 죄를 누구 죄로 하자? 하나님의 죄로 하자. 하나님이 잘못한 걸로 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희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가기로 하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얘기는 논리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의 말이지. 그거는 논리적인 말은 아니에요. 사랑의 말은 감성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인 말은 무슨적인 말이에요? 이성적인 말이죠. 사랑은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잠깐 희생시키고라도 그 감성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감성 때문에 이성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감성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때 박수 한번 쳤지. 너무나 감사해. 그런 십자가 자체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감성,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지. 이성적으로 따지면 누가 다 죽어야 돼?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고 죽을 각오를 하신 분이고 또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히 내 잘못이다. 바로가 그렇게 강박하게 된 것도 내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즉 사랑은 감성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성적인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성을, 그 사랑을 지극히 표현할 때는요, 우리 인간들도, 문학자들도, 특히 시인들도 거꾸로 표현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반대로 표현해요.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반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반대로 표현하면 그것은 자기의 그 마음, 감성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어떤 여자가 한 남자에게 푹 빠졌다 이거지. 이 남자가 너무 좋아. 근데 남자는 조금 데리고 놀다가 마음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눈치를 챘어. 김소월이 자기 얘기겠죠, 그렇죠? 김소월이의 신분은 뭐예요? 기생이었죠, 그렇죠? 그래요? 전 기생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건 상관없고, 그 남자가 가만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떼려고 그런 감을, 여자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것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보기가 이제는 역겨워져서,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뭐라 그래?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아니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 거야. 그건 반대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을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울다 울다 죽을 것이요 라는 표현이에요. 죽어도 아니 눈물. 눈물 아니 흘린다고 그러지도 않고 뭐예요? 아니 눈물. 강력한 부정. 남자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그 남자가 떠나면 자기는 뭐예요? 죽어. 근데 자기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 거라. 그 강력한 표현, 정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자꾸 반어법을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울이 자살해서 죽은 것도 뭐예요? 내가 죽였다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김서울의 시를 읽고,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죽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 거.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있어, 없어? 헷갈리기만 하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 그렇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지만 성경을 쓰는 기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로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왜 불평을 했어?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또한 그 반어법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 사단에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 하나, 그러니까, 자, 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만드시는 분입니다.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드시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파괴예요. 그건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는 뭐예요? 영어로 creator입니다. creator. 이것의 정반대편에는 뭐예요? 파괴자. 파괴자는 destroyer.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파괴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의 변명은 시험하는 자 또는 뭐예요? 네, 멸망시키는 자. 그 미혹하는 자. 그런 사단의 변명이 많죠. 그렇죠? destroyer.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시험 받았잖아요. 여기서 우리 한국말은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다는 말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은 틀렸어요. 그렇죠? 사단은 예수를 시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안 받았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 안 당했다니까. 누구는 사단이 시험을 주면 낼름낼름 받아요. 우리는. 우리는 받아요.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을 할수 있어. 그러나 예수는 그 시험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한국말에 받았다, 시험 받았다, 그 말이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참 혼란이 많아요. 성경 이해 혼란이 많아요. 그건 구원 받았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 대신,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그래서 속아가지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우린 다 시험을 받아요. 사단이 주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줬어요. 그런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안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줬어요. 그러나 안 받는 사람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이러고 있다고. 그게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욥처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욥을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욥은 그 구원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욥기 42장에 가야 드디어 받습니다, 욥이. 아시겠죠? 욥이 뭐라 그러면서 받아요? 자, 욥기 41장 까지의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벌 줄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던 누구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 쭉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그 말씀을 38, 39, 40, 41장 쭉 합니다. 처음에는 엘리후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여봐, 너는 네가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나를 뭐예요? 불의하다고까지 하는다. 그러면서 욥을 설득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방법이, 그 설득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창조주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자 사자 새끼가 태어났다. 그 사자 새끼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자 새끼들을 먹이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낫다. 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들의 피는 백합화를 팔아. 공중에 나는 새를 팔아. 쟤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돌보고 있다. 이제 그런 창조주로서의 그 피조물에 대한 뭐예요? 사랑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러면서 왜 비가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비를 내리기 때문에 한 거고 쭉.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나는 창조주야. 여봐, 너는 뭐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만들었겠냐? 너에게 사랑 주려고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괴롭힐 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여비 완전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꾸로 알았군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안 것보다 하나님을 뭐로 알았어요? 검사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찾아내가지고 벌주는 검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뭘 몰랐던 사람이네요. 그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욥이 구원을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욥은 안 받고 있다가, 드디어 욥기 42장에 가서, 그 사랑의 구원,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욥기예요. 욥이 뭐 잘 인내해가지고 드디어 승리했다. 천만에 인내는 무슨 인내? 예, 네. 욥기 읽어보세요. 인내는요, 욥기 2장, 3장에 잠깐 인내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욥이 막 병이 들고 피부병 막 긁어대니까 제일 먼저 욥의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같은 거 때려칩시다. 그러니까 욥이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무슨 그런 미친 소리를 하오? 나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안 변할 거야. 그래 놓고는 삼장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한다. 그건 뭐예요?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부터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뒤립다고 원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으로부터 맨날 야단 맞고 원망당하고 그래도 끝끝내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잘해봐. 그리고 욥을 떠나시지 않고 끝내 욥을 사랑으로 설득해서 다 욥이 아 제가 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42장 잠깐 욥기를 자세히 하려면 한 몇 시간 걸려요. 제가 욥기를 그냥 요약해서 여러분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욥 자신이 뭐를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짓거려댄 말들이 전부 뭐예요? 이치에도 맞지 않고 뭐예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했다라고 여기에 이제 욥이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어려운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다 가리우면서 짓거렸댔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욥이 드디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 5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딱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왜 욥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랑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새를 봐도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 나타났고 이제 동물들을 봐도 땅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고도 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명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그 생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제야 내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봅니다. 이때까지는 귀로만 들었단 말 무슨 말이에요? 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즉 신학적으로만 논문만 읽고 알고 있었다. 여러분 논문에는 절대로 무선적 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감성적 표현이 들어가면 그 논문은 이겁니다. 아시죠? 논문은 철저히 뭐예요? 논리적, 이성적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지식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감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이제는 제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책이나 읽고 이래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이제는 실제로 욥이 무엇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게. 이제는 눈이 떠졌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큰 소리 땡땡 치고 지 잘났던 욥이 내가 이제는 뭐요?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어떻게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 내용은 뭐예요? 회개 핵심은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던 그 욥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예. 예.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박수! 그래서, 자, 욥이 회개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떻게? 여호와, 네가 나를 이렇게 원망했어도 이렇게 나를 꾸짖었고 그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내가 왜 너 인간인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 아 자기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드디어 깨달았다. 아시겠죠? 예.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린 자꾸, 근데 욥은 이때까지, 예. 이때까지 뭐가 회개인 줄 알았어요? 아, 옆집에 이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지나갈 때마다 저는 안 쳐다봤는데, 10월 어느 날, 제가 잠깐 쳐다봤습니다. 잠옷입니다. 이런 건 회개라고 안 그럽니다. 이런 거는 회개라고 안 그러고, 자백이라고 그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자기가 한 행동을. 그래서 자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사들이, 예? 형사들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뭐예요? 자백서를 받잖아. 그 내가 무슨 짓을 했고 안 했고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했던 생각이 틀렸구만요. 알고 보니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쭉 아 일로 가면은 서울을 가는구나 하고. 서울을 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었다? 부산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다 아 그 일로 가는 건 부산이네 서울이 아니네.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완전히 요즘 말로 유턴입니다. 유턴해서 이제는 서울을 향하여 가게 된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백은 유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백은 내가 변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숨기려고 하다가 형사가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게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백하지만은 그 악한 마음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자백과 회개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백은 너 자백 안 하면 벌 더 받을 거야. 안 하면 고문할 거야. 그래서 고문 안 받으려고 고문 받기 전에 자백해버리자. 까짓거. 그런 거고,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해 주시게, 구원하게 되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 구원을, 그 무조건적인 구원을 믿지를 않아서 받지 않았다.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무엇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래서 드디어, 욥은 이미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구원을 드디어 42장에 와서야 어떻게? 드디어 받아들이는. 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순하게 하나님을 공격했어요.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자, 한번 보실까요? 참, 여러분, 이거를, 이게 읽어보면, 정말 코미디야. 웃겨도 이렇게 웃기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의 세 친구하고 욥은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에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너 죄가 많은 것 같아. 우리들이 이때까지 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몰랐는 것 같아. 너는 겉으로는 훌륭한 척을 속으로는 뭐요? 완전히 호박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욥을 어떻게 아주 나쁘게 보고 있고, 욥은 열받아가지고 지금 뭐예요? 뚜껑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계속 아주 친구들을 묵사발 만들라고 계속 여러 가지 말로 욥이 묵사발을 만들고 있다가 이 친구들을 묵사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뭐 이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친구야. 19장 21절. 너희는 나를 불쌍히 좀 여겨라. 너희들을 가만 보니까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를 불쌍히 여기라. 또 한 번 더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훌륭하게 영광 돌리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똥 만들자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뭐예요? 더 못해. 지금 하나님은 뭘 몰라가지고 나를 똥 만들고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그런 똥 같은 하나님처럼 나를 더 똥을 만들라고 하느냐. 웃겨 안 웃겨요? 지금 욥이 살짝 맛이 갔어요. 참, 이 성경은, 이런 표현이 전부 뭐예요? 감성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수박겉핥기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내 말 잘 듣구나. 그러면 됐어. 그런 식으로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수박 끝을 캐는 거예요. 네. 자,
비판하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이제 욥이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이 친구들이 자기의 살을 그냥 떼먹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기록되었으면, 절필과 연호로 영영히 바윗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한 말은 영영히 진리다, 이 말이야. 누구 말은 틀렸고? 하나님 말은 틀렸고. 이거 듣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뚜껑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하나님이 자기를 그 욥의 새 친구보다 더 똥으로 생각하고. 이래도 욥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욥기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 그치?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잠깐 줄이면, 그때가 되면 내가 그 오신 구속자하고 나하고 뭐예요? 논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욥이 드디어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욥이 회개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를 합니까? 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어떻게 다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새들을 드레피는 백합화를 돌보시는 것처럼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받아야 할 피조물로서 다 자기를 구원을 다 계약하고 있는 것. 그래서 드디어 욥은 나중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구원자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자, 뭐 물어보고 싶었어요? 마스크 벗고. 하나님이 욥을 보셨을 때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확실히 알겠구나 하고 그렇게 말이 되셨던 건가요? 하나님은 사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절은 욥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자기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욥같이 너무나 자기의 의의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설득하기가 뭐예요?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자식 고통 자식을 그 하나님을 고문하는 분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욥이 자꾸 어디로 들어가. 더 깊이 조건적으로 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뭐요? 똥으로 만들고 있고. 야, 친구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할래?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나쁜 놈들이구나.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해? 사망의 구렁텅이로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 끄집어 내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성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꾸 자식은 말이야 이 정도로 고통을 줘야만 회개하겠지. 그런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고통을 준 것은 아니라 그래서 욥기 처음 시작 때부터 그렇잖아요. 이 고통을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당사자는 사단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고통을 직접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까지만 하고 아브라함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결국 욕심 때문에 끌려서 사단에게 뭐요? 미혹돼서 시험을 결국 받는 거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시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자, 여기 이 말은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 욥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시험을 사단이 누군지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결국은 여러분, 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자,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욥기 1장 1절로 가야 돼. 네.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자들은 무슨 장자회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에 이 지구와 같은 곳이 많은데 이 지구에만 사단이 그리고 악령들이 와 있고 다른 지구들은 죄가 뭐예요?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처럼 이 지구의 아담처럼 맨 처음 창조한 그 사람들도 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의 아담은 죽어버렸어. 왜? 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조건적 생각 속에서 살다가 결국 자기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이미 유전자가 변질돼가서 결국은 죽었어요. 이제 아담은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예, 우리하고 같이 부활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
하나님이 먼저 너 욥 시험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 장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 회의에 참가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 몰라요. 사실 이런 걸 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온 거예요? 지구에서 왔어.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왜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하나님이 사단을 지구로 보냈는데. 지구에서 온 거 다 아셔야죠. 그런데 왜 물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지구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욥기를 다 하면 한 5시간 걸려요. 예. 이제 지구 하나님이 지구로 보냈으니까 왔으면 지구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그 아담 같은 그 지구의 특별한 다른 그 슈퍼 지구에 맨 처음 창조한 그 인간이 아담 같은 그런 인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구에 아담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어버렸어. 그건 아담은 나중에 부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지구를 대표하는 존재는 사단의 생각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이 이 지구가 내 거야. 그래서 사단이 실제로 나에게 넘겨준 지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참. 이게 뭐, 이 성경은 정말 한이 없습니다. 흥미진진한 게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사단이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얘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 다 있습니다. 희한하게 또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뭐요?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 사단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는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 대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지구에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그랬어요? 땅은 내가 속속들이 여기저기 다 압니다. 내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욥본일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너 네가 지구를 완전히 장악한 거 아니야? 그 지구에는 욥 같은 인간이 있어. 절대로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그러니까 사단이 그말 듣고 웃겨요, 안 웃겨요? 욥은 벌써 내 겁니다. 왜 사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은 이미 자기에 의해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사단이 가르친 대로 욥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하고 있으니까 욥을 정복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정복했다고? 응?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은 욥이 너한테 속아서 나를 잘 모르고 무조건적 사랑 모르고 있을지라도 욥은 결국은 너를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직도 조건지기적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예, 따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뭘잘 모르시네요. 욥이 지금 충실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제사도 잘 지내고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부자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지금 보면 아직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 그거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욥은 내가 이미 정복했습니다. 욥을 내가 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누굴까요?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해봐야 돼요, 안 돼요? 봐야 돼. 욥은 누구 건지. 아시겠죠? 그것이 뭐예요? 우주 통일 과학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단이 와 있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사단의 조건적인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어려우냐를 심판하는, 시험하는, 그 시험장이 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오늘날의 누구 얘기요? 우리 얘기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온 지구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뭐예요? 탁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를 깨닫게 돼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이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 초대교회가 거의 어떻게 해요?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초대교회 속에 뭐가 다시 침투해 들어왔어요? 조건적 사랑. 그래서 사단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조건 들어와서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조건적이야 하고 다 가르쳐 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 없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이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천국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앞으로 이때까지 사단이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켰으며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해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교회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해졌을 때 재림하신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욥이 돼 있다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이 뭐 모든 소유를 들어서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가지고 불나고 다. 그때는 그 소유물 중에 제일 빚 감나가는 게 뭐예요? 소, 양들이었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사단이 맞았어. 욥이 하나님 막 원망하잖아. 그러나 결국은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와 자기가 이때까지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정말 이렇게 삼라만상 온 자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구나. 즉 나는 성령이 없었구나. 지식만 있었지. 이것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품에 탁 돌아갔기 때문에 사단은 똥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건적으로 욥처럼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욥을 돌이킨 것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락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하나님, 아브라함이 진짜 충성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보기 위하여 시험했다는 말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바보처럼, 우리 인간처럼 한번 시험을 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욥이 완전히 속아 있어도 하나님은 욥의 장래를 알아요, 몰라요? 욥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하여
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왜 그런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지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참 어려운 질문. 이것이 다 풀려야 돼요. 안 풀리면 이걸 이 핵심을 풀지 않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헷갈림, 계속 헷갈림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감성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감성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이 감성적으로 반어법적으로 기록된 이 사랑의 표현을 자꾸만 우리는 논리적 논문식으로 읽고 있는 이 자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감성적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생기를 받는 것이고 그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